오랜만에 공연해서 좀 너무 과한가요? 괜찮나요? 약간 그러니까 적정,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. 선이 여기 있으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이 정도는 허용해 주실 수 있으시죠? 뭐 이렇게 건방지진 않잖아요, 그죠? 공손합니다. 항상 존댓말 쓰고 연말하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공연이 무르익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들으신 곡들도 그렇고 마리쉐의 곡들이 한 95% 이상은 사랑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. 뭐 음원 사이트에 쳐보시면 나오는 그 마리쉐의 음악들이 거의 사랑 노래, 한 사랑 노래 95%, 그리고 자기 뭐라고 해야 되지? 막 그냥 나 이래요 뭐 이런 거 있죠.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거 뭐 한 3%? 뭐 박성욱 2% 정도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지금까지 발매했던 또 곡을 썼던 사랑 노래들을 가끔 이렇게 둘러보면, 돌이켜보면 굉장히 오래된 노래도 있고 최근에 발매된 노래도 있어서 그 사랑 노래들이 품고 있는 마음들이 좀 뭐랄까 달라요. 그러니까 예전에 쓴 노래는 좀 시기 어리다고 해야 할까? 그리고 좀 뭔가 결핍이 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고요. 좀 더 사람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.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바라보는 마음도. 지금 들려드릴 곡은 10년 정도 전에 썼던 노래예요. 가사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뭔가가 결핍이 되어 있거나 굉장히 사랑에 대한 배고픔, 갈망이 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. 10년 전이면 16살이니까 그랬어요. 그때의 마음을 지금은 그때로 돌아가면 어떨까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참 노래라는 것이 남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에이프릴 샤워라는 곡이고요. 되게 오랜만에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. 하루 종일 너를 기억하겠지. 낯설은 햇살이 낯설은 시작해. 오랫동안 네가 묻어있겠지. 좀처럼 씻어지지 않는 목소리. 며칠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그대를 볼 수 없게 되는 게 분명히. 하지만 꿈속에 머물지 않을 게 난 그날 그때
감사합니다.